자, 지금 모실 분은요, 어떻게 보면 한재선 우리 박사님과 공통점이 좀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이분 역시 박사님처럼 정말 남이 잘 되는 걸 보면 너무나도 좋아하시는 분입니다. 자, 수많은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을 도와주시는 분이죠. 외국인이나 한글로 대화를 해요. 자기가 이제 영어를 많이 사용하지 않아도 네. 단어에 그런 것들이 녹여 있기 때문에 자신 있게 하더라고요. 이거 사업을 잘하고 있어요, 미국에서. 저희가 3개월 동안 지금 예비 창업하시는 분들, 현재 창업하시는 분들이 실제 돈이 없는 상태에서 어떤 PR에서 고용하기도 어렵고 언론사에 노출되기도 어렵고, 근데 진짜 프로덕트가 좋다 그러면 정말 베스트는 뽑아서 이제 몇천 명 앞에서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내 사업을 하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에 날개를 달아주는 청년 창업 런웨이, 저는 현병수입니다. 자, 오늘도 어김없이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에 나와 있습니다. 이름이 어려워요.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에 저희는 나와 있고요. 자, 살다 보면요, 정말 삶의 길잡이가 되어주는 고마운 사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자, 흔히 멘토라고 부르죠. 자, 저 같은 경우에도 개그맨 김병조 선생님이 저의 인생 멘토입니다. 아시나요? 지구를 떠나거라. 자, 이분이 제 아들 이름을 돈 많이 벌라고 현금으로 지어주셨어요. 제 현병수니까 현금으로 지어주셨는데, 제 인생 멘토가 제 아들 인생을 전혀 고려하지 않으신 거죠. 예. 근데 그 이후로 정말 현금이 좀 생겼고요. 생활이 좀 나아졌습니다. 이처럼 매주 보는 것만으로도 돈 버는 프로그램 청년 창업 런웨이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최고의 창업 멘토로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봐주시길 바라겠고요. 많이 도와주세요. 자, 그러면 우리 프로그램의 중심이죠. 그 가운데에서 정말 방향성을 정확하게 제시를 해주시는 배꼽 한재선 박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예, 호를 배꼽으로 예, 마음에 드셨나요? 예, 마음에 듭니다. 네, 아무래도 예. 박사님께서 정확하게 방향성을 제시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박사님의 도움을 받아서 창업을 하시는 많은 분들이 있을 텐데, 이렇게 보면은 사업하시는 분들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 굉장히 흐뭇하죠. 네. 그리고 뭐 저도 이제 보람을 많이 느끼고요. 아, 예. 기억에 남는 뭐 분이 계시나요? 제가 이제 멘토링을 굉장히 많이 하는 스타일은 아니고요. 네. 뭐 저는 주로 멘토링을 할 때 시간을 많이 써요. 많이 쓰고 네. 뭐 한 달에 한 번 만나고 이러지 않고요. 저는 예. 매주 만나기 때문에 시간을 많이 쓰기 때문에 많이는 못 하고 예. 그분들은 다 기억에 남아요. 기억에 남고 그분들이 아직도 진행을 하고 있고 네. 다들 잘 하고 있어요. 아, 전 되게 자랑스럽고 모든 분들이 기억에 남는다. 예, 예, 뭐 이런 말씀이셨네요. 그냥 형식적인 얘기였던 것 같아요. 예. 자, 어떻게 하셨죠? 네. 자, 지금 모실 분은요, 어떻게 보면 한재선 우리 박사님과 공통점이 좀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이분 역시 박사님처럼 정말 남이 잘 되는 걸 보면 너무나도 좋아하시는 분입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십니까? 저는 안 아프고. 아, 그렇죠. 예. 이분 역시 배가 안 아파요. 예. 배탈이 없습니다. 자, 수많은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을 도와주시는 분이죠. 정현욱 대표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현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 예, 네. 반갑습니다. 아, 예. 자, 두 분도 인사 한번 나누시죠. 네, 반갑습니다, 네, 박사님. 아, 예. 뭐, 두 분 아시는 사이세요?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어떻게 또
잘 아십니까? 네, 전에 우리 그 비론치 행사했을 때 그때 스피커로도 오셨고요. 아, 스피커로 오셨어요? 네, 스피커로 오셨고. 스피커로? 네. 오디오도 아닌 스피커로 오셨어요? 네, 연사자분으로 오셨고요. 아, 예, 예, 예. 그리고 이제 저희 빅석세세란 미디어에 예. 주기적으로 이제 좋은 콘텐츠를 기고해주고 계십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자, 제가 앞서서 설명을 좀 해드렸지만 그래도 구체적으로 좀 무슨 일을 하시는지 좀 시청자분들에게 좀 설명을 좀 네, 부탁드릴게요. 일단 저희가 이제 빅석세스라는 그 회사를 설립한 거는 아까 잠시 말씀드린 그러니까 비록 제가 영어나 아니면 어떤 그 배경이 그렇게 맞지 않더라도 그런 전략이 있다 그러면 해외에서 사업을 할 수 있고 글로벌 비즈니스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전략과 그다음에 채널을 마련해 주기 위함이었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정보라고 생각을 했고요. 정보라는 건 뭐냐면 해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국내에서 있는 좋은 사업들이 해외에 많이 노출될 수 있는 그런 정보 역할을 미디어로 하기 위해서 이제 빅석세스나 미디어를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국문, 영문 두 가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커뮤니티라는 그 이제 컨퍼런스를 운영하게 된 거는 한국에 있어도 해외에 있는 많은 사업자들이 오게 되면 커뮤니티에서 저희가 기회가 발생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이제 국내에 있는 기업이 우리의 이름으로 미국에서 컨퍼런스 하게 할 수 있다 그러면 좀 더 타겟팅된 그런 비즈니스 파트너가 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그 미디어와 그냥 컨퍼런스 그 두 가지를 주축 사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예, 그렇군요. 자, 오늘도 역시나 색다른 강연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예. 기대가 많이 됩니다. 예, 우리 박사님 말씀을 못 들어서 예, 오랜만에 한번 뵙고 괜찮습니다. 아, 예. 아, 우리 강연 본격적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강의를 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해외 진출에 있어서는 뭐 다양한 말씀을 해줄 수가 있겠지만 먼저 제가 어떻게 이렇게 뭐 그냥 커왔는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KT를 입사하게 됐습니다. 근데 KT에서 입사를 해서 이제 정말 재밌게 이제 7년 반 정도 생활을 했는데 그때 이제 제가 나이가 한 32 이제 막 넘어갔을 때쯤에 회사 생활에서 너무 재밌긴 한데 계속 루틴하게 지루한 거예요. 그 이제 상사와의 어떤 이런 뭐 즐거움도 있고 있지만 내 스스로를 좀 잃어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왜 여기서 일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나의 꿈은 뭔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 스스로가 좀 그 살기 위한 그 방책이 이제 필요했던 단계였거든요. 그래서 저를 돌아봤을 때 그 월급날만 기다리는 거 월급날만 매달 25일 매달 20일 그리고 법인카드라고 아시죠? 법인카드 쓰면 그렇게 기분 좋은 거예요. 내 거 안 쓰면. 이런 저를 계속 발견하면서 그동안에 내가 하고 싶은 게 무엇일까? 라고 돌이켜봤을 때 궁극적으로는 이런 거였어요. 제가 동대문에서 그때 대학교 때 2년 정도 장사를 하면서 왜 꼭 영어를 잘하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뭔가 그러니까 해외에서 경험이 있어야 해외에만 비즈니스 할 수 있을까? 되게 아쉬웠거든요. 동대문에서 좋은 옷들이 많잖아요. 좋은 아이템들도 많고 그리고 정말 열심히 사는 분이 있는데 결국은 내가 파는 거는 브로커들한테 옷 파는 정도 그리고 오시는 분에 파는 정도죠. 이거를 내가 일본이나 중국이나 팔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실제 니즈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국가에서 그런 솔루션을 제공 이제 풀기 위한 것들을 이제 해보자라고 해서 저희가 빅석세스라는 이제 미디어를 좌측에 있는 걸로 이제 했고요. 한번 빅석세스.com 치시면 돼요. BESUCCESS.com 쳐서 들어가시면 매달 좋은 컨텐츠가 있어요. 그 컨텐츠가 어떤 거냐면 수술에 대한 영감도 있고요. 해외에 있는 뭐 테크 트렌드도 있고 국내에서 이제 투자 받으신 분들의 인터뷰 내용들이 되게 많습니다.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저희가 그 제일 처음으로 2012년도에 비런치라는 그 테크 스타트업 컨퍼런스를 개최를 했었고요. 저희가 간단히 그 영상을 좀 보여드릴게요. B-Launch is a tech startup conference from Korean startup media platform B-Success. It brings together the global tech startup community and provides a platform for Korean startups to showcase their products and services.
More than 1,600 people from around the globe, including Silicon Valley and across Asia, came to BeLaunch. 63 startups showcased on the tech floor, and 65 investors, experts, and top startup CEOs shared their insights and growth strategies as speakers. 그리고 저희가 이제 비론치를 그 개최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 그러니까 뭐 IT나 이런 사업을 하면서 실제 외국에 관계되신 우리가 예를 들어 뭐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를 많이 쓰잖아요. 그리고 뭐 인스타그램도 쓰고 뭐 이 에버노트도 쓰고 유튜브도 많이 보지만 직접 그 만드신 분들 또는 그 관계자분을 만들기 힘들 경우가 많은데 투자자 또한 직접적인 연결을 하기 위해서 그 초청하는 분을 많이 모셔요. 그래서 저희가 스피커 한 50분 중에 한 30분은 뭐 실리콘밸리나 아니면 일본 중국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으시고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에서 많이 오세요. 보시다시피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비론치나 이런 컨퍼런스를 준비하는 이유는 뭐냐면 저희가 3개월 동안 지금 예비 창업하시는 분들, 현재 창업하시는 분들이 자기네 서비스를 준비할 거잖아요. 근데 이 서비스를 론칭하기 위해서는 실제 돈이 없는 상태에서 어떤 PR 회사 고용하기도 어렵고 언론사에 노출되기도 어렵고 그리고 어떤 무대에서 발표하기도 어렵잖아요. 근데 진짜 프로덕이 좋다 그러면 정말 베스트는 뽑아서 이제 몇천 명 앞에서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론칭 어떤 플랫폼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약 3개월 동안 20개 기업을 뽑은 다음에 그 기업이 한 1개월의 준비 과정을 거쳐서 발표하게 되는 그런 걸 거치는. 그래서 향후에 제2의 어떤 카카오, 제2의 어떤 페이스북, 제2의 뭐 유튜버가 됐든 무엇인가가 세상을 혁신시킬 수 있는 그런 기업의 어떤 등용문이 되고자 만드는 게 현재 비론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이제 2012년도, 2014년도가 했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해외 진출이라고 하는 거는 저희도 해외 진출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직접 이 비론치라는 컨퍼런스를 미국에서 개최했어요. 실리콘밸리에서 개최했을 때 그때 한 99%는 개최를 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면 미국 현지에서도 정말 격전지인 상황에서 수많은 이벤트가 컨퍼런스가 있는데 당신이 가서 할 수 있겠느냐라는 의문이 되게 많았는데 근데 저희는 이런 거를 성공 실패를 떠나서 한번 시도해 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작년에 이제 그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그 컨퍼런스를 개최한 거였습니다. 저희가 이제 말씀드린 저는 백그라운드가 이벤트나 뭐 아니면 컨퍼런스 이런 전문가가 전혀 아니에요. 이런 여기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는데 이걸 하겠다라는 그런 어떤 비전 하나로 배워가면서 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미국 가서 한다고 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현지에 있는 도움을 되게 많이 구했습니다. 한번 간단히 영상 좀 틀어볼게요. So, 제가 보고 있는 그런 업계나 아니면은 창업이나 이런 거에 대한 방향은, 분명히 뭐 다 틀릴 거예요. 뭐 프랜차이즈, 뭐 제조, 그리고 뭐 컨텐츠가 있겠지만, 향후에 결국은 이 산업을 혁신시키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더 윤택하게 만드는 거는 분명히 기술 기반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뭐 아이폰도 자체 마찬가지고, 뭐 카카오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많이 쓰는 뭐 페이스북, 뭐 유튜브,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주변의 많은 사물들이 궁극적으로는 이제 IT 기반으로 이제 테크 기반으로 해서 혁신적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조금 더 이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부분에 관심을 가져야 될 때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비록 어떤 그 인테리어 사업을 하고 그다음에 작은 어떤 제조를 하더라도 이런 쪽에다 계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직접적인 바로 연결은 않겠지만 조금 더 가능성을 계속 두고 본인의 사업을 확장시킬 수 있는 그런 역량을 키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창업하는 분으로서의 어떤 역량이 중요하냐. 저도 이제 시작이라서 아주 많이 모르지만 제가 느낀 게 뭐냐면 가장 첫 번째는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미래를 좀 장기적으로 구체적으로 그리는 습관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사업을 할 때 우리가 뭐 자, 바로 3개월, 6개월, 내일 되게 어렵잖아요. 오늘도 어렵고. 근데 힘들지만 10년 뒤를 구체적으로 그려보는 계속. 내 산업에 이 업계는 어떻게 될 건지 그리고 내 산업, 내 비즈니스는 10년 뒤에 어떻게 될 건지 5년 뒤에 어떻게 될 건지를 구체적으로 상상하듯이 그려보면 내가 현재에 무엇이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인지에 대해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키워질 것 같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저도 직접적으로 지금 완전히 100% 느껴지는 건 아니지만 이게 필요하다고 절실하게 느껴지는 부분이라서 이런 역량 그리고 연습이 필요하다는 게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포용력이라고 그러죠. 내가 누군가를 품을 수 있는 그릇.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제가 아는 그 존경하는 창업자분이 말씀하신 게 내가 하는 사업은 그 대표 다음에 창업자의 그릇 이상 크지 않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돈도 내 그릇만큼만 쌓인다 그러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복권 맞아도 그릇이 작으면 다 날아가듯이 결국은 창업자와 그다음 대표 경영진의 그릇 마인드 그리고 얼마나 품을 수 있는지에 대한 그 이게 안 되면 산업도 이 사업도 크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인드셋 나를 얼마나 더 크게 성장시키려고 하는 노력이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끈기. 이건 많이 아실 거예요. 매일매일 힘들고 지치지만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끈기와 열정이 있다 그러면 주변에서 분명히 조력자가 나타날 거고 그리고 본인이 하고자 하는 사업이 바로 비록 오늘 내일 반년 뒤 1년 뒤에 성공하지 않더라도 뭐 길게는 5년 더 길게는 10년 뒤에는 충분히 본인이 본인도 분명히 윤택한 삶을 살 것뿐만 아니라 주변에 하시는 그런 변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세상 그리고 꿈꾸는 바를 충분히 이룰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 제가 간단히 느낀 바고요. 그래서 해외 진출, 글로벌 진출이 어렵긴 하지만 기본적인 마음은 이 자신감에서 된다고 시작을 하고요. 그걸 바탕으로 구체적인 툴들은 인터넷이 너무 많기 때문에 관심만 가지면 충분히 그거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세상과의 연결 고리가 충분히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강하게 믿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저는 이상으로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야, 강연 잘 들었습니다. 네. 이게 글로벌 진출은 자신감이다. 뭐 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뭐 강연 때도 뭐 자신감 넘치셨던 것 같고요.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서 네. 기억에 남는 창업가가 있을까요? 기억에 남는 분이요. 네네. 네, 제가 실명을 뭐 거론을 안 하고요. 네네. 거론해도 잘 모릅니다. 저는. 네, H라는 분이 계시는데 실제 그분이 영어를 잘하시는 게 전혀 아니고요. 그리고 미국의 삶에 대한 경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미국에서 처음부터 바닥부터 지금 법인 설립 그리고 거기 현지 채용 세일즈 잘하죠. 그래서 미국 사람 만나잖아요. 그러면 미국 사람 만나면 뭐라고 그러냐면 물어볼 거잖아요. 네. 뭐 How are you? 뭐 어떻게 지내? 그러면은 그분은 한글로 얘기해요. 나 잘 굿 잘 지내? 굿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신은 네가라고 너가 나에 대해 궁금하면 네가 너 한글을 배워라고 하는 정도의 자신감을 가지고 있어서 외국인이나 한글로 대화를 해요. 근데 이제 워낙 그 테크 기반의 회사이기 때문에 단어들이 영어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외국 분들이 그런 같은 개발자는 알아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영어를 많이 사용하지 않아도 네. 단어에 그런 것들이 녹여 있기 때문에 좀 자신 있게 하더라고요. 이거 사업을 잘하고 있어요 미국에서도. 그래요. 네. 뻔뻔하고 네네. 정말 자신감이 넘치네요. 저도 놀랐어요. 외국인한테 네. 한글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억에 확실히 남겠네요. 네. 그런 네. 사람은. 진짜로요. 네. 네. HC. 네. HC. 네. 저도 HC인데 영어도 못하고. 네, 네. 저도 같은 네. HC로서 그렇게 행동을 해야겠다. 아, 좋습니다. 라는 생각이 네. 좀 듭니다. 네. 자, 이게 박사님. 네, 네. 이게 아무리 또 뛰어난 아이디어가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사실 내 사업을 하지 남을 이렇게 도와주고 있어요. 이렇게 이런 거에 대한 의구심을 좀 가지실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네. 솔직히 저도 그렇고요. 그냥 이게 사업을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아, 근데 아까 예. 전에도 정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업이라는 게 돈만 버는 게 사업이 아니에요. 사실 스타트업이 그걸 왜 시작하느냐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질문을 좀 해보셔야 되는데 사실 가치를 본인이 추구하는 가치를 실현하는 게 저희는 스타트업이라고 봅니다. 그 가치가 꼭 돈일 필요는 없어요. 내가 이제 다른 사람을 도와줌으로 인해서 스타트업을 도와줌으로 인해서 이 환경이 좋아진다라고 하면은 뭐 내가 먹고 살 만큼의 돈만 있으면은 괜찮다라고 해도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하고 계시는 거고요. 되게 중요한
자기에게 질문해야 할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아닐까. 아, 그래요. 야, 이게 돈이 또 중요한 게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많은 스타트업 대표님들께서 네. 돈이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하세요. 그러면 저기 실제로도. 다음 주부터 출연료를 안 드릴 테니까 계속 같이. 같이. 예? 같이 그렇게 하시죠. 저는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아, 오늘 멋진 얘기 잘 들었고요. 예, 더욱더 번창하시고 네네, 이제는 좀 돈도 좀 버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네. 예, 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께 웃음을 드리면서 보람도 얻고 출연료도 받는 저랑 해외 진출을 도와주시면서 또 보람도 얻고 이윤을 또 어느 정도 내시는 또 우리 정현욱 대표님이랑은 약간 왠지 비슷한 삶을 살고 있다. 저랑 뭐 이렇게 억지로 한번 끼워 맞춰봅니다. 예. 하지만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요, 여러분들의 삶의 무게는 조금은 더 가벼워지지 않을까요? 청년 창업 런웨이였습니다. 고맙습니다.